드리마스. 내 마음에도 불이 났다. 샵 산불, 샵 구조, 샵 동의, 보감. 뭐야? 이거 머박적 대박스 빠른 부분. 와, 저기요, 불타고 있는 부분. 불려놨어. 와, 오졌다. 우와. 소방관하고 지금 끊고 오지는 부분. 와, 오지. 119앱으로 신고 성공! 내가 쓰다 참치인 거로 인정.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술을 먹고. 자꾸 개소리가 들리는데 죄송하지만 그 위치가 어디라고요? 아, 설명을 못하시겠으면 주변에 사진으로 몇 장 찍어서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간판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바로 위치 확인하겠습니다. 위치 확인됐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여기 계시군요. 안녕하세요, 일로 오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개가 무섭죠? 괜찮으신가요? 다치신가요? 다행히 괜찮으세요? 걸으실 수 있으셨어요? 문자로 119 신고 성공! 안녕하세요, 강유입니다. 저는 과거에 119 신고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소중한 119 신고를 올바르지 못한 일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119 신고 서비스는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져야 하며 불필요한 곳에 오용 또는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119 신고 서비스 올바르게 사용해요.